할 말이 없네. 지금 친구랑 팝업 스토어 가려고 가고 있어요. 어색하네. 저희는 오늘 플렉스를 할 예정이고 거지로 돌아올 예정. 만 원도 안 남은 채 집에 올 예정.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아주 좋아. 이건 친구가 준 목걸이. 혼자요. 이거 방송 와가지고 실감 틀려? 그거 세 개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 엄마 아빠 만장일치로 다 이걸 골라서 이제 곧 있으면 친구 한 명 또 만나서 됐다. 아니야? 어디? 그런가? 좀 멀리 걸어. 아 맞는 거 같아. 하비비에 거의 도착을 하려는 중. 도착을 하려는 중이고 날씨가 찌는군. 나 어느 건물인진 알아. 야 그럼 그 식당 그 식당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나. 저희가 지금 가려는 곳은 하비비라는 온라인 쇼핑몰의 팝업 스토어인데요. 영상을 촬영한 때는 21년 6월달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거죠.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현재 하비비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운영 종료가 된 상태예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게 무의미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런 게 더욱더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영상을 남기기로 결정했어요. 한 도착! 하비비의 쇼핑 끝. 이제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. 안녕하세요.
아까 그 흡연자들을 찍었어야 되는데. 나한테 한마디. 나는 뭐 해줄 거냐면 놀라도 돼. 아, 진짜.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찍는 거야. 아, 진짜. 인제야 기대하래도 8월 9일 딱 기다려. 8월 9일 아니 출발이야? 아니 그 전날에 출발.